네, 안녕하세요. 드러머 송진환입니다. 네. 자, 이전 저희가 강의에서는 기본적인 것들을 설명을 다 해드렸는데 아마 그거를 그냥 대충 한번 듣고 아, 그냥 이렇구나 하고 훅 지나가고 이 영상으로 넘어오신 분들 많으시죠? 네. 괜찮긴 한데 기억이 안 나시면 꼭 다시 돌아가서 한 번씩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 기초적인 내용을 모르면 나중에 말씀드릴 때마다 이게 뭐였지? 저게 뭐였지? 이러고 있으면은 본인의 실력이 느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죠. 네. 그래서 그렇게 꼭 기억을 해 두시고.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본격적으로 드럼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강의에서 그립법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그죠? 여기 두 개를 딱 제대로 홀드해서 잡으시라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선생님들이 진짜 어느 선생님한테 배우든 무슨 정규 커리큘럼처럼 항상 선생님들이 다 하던 행동이 뭐였냐면 이렇게 딱 잡은 다음에 빼봐.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걸 얼마나 세게 잡고 있냐를 보여주는 겁니다. 꽉 잡은 다음에 한번 빼보라고. 막안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세게 잡아야 돼. 이런 식으로. 희한할 정도로 어느 선생님한테 배우든 이 짓을 하더라고요. 네. 나중에 나이가 보니까 저도 이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트렌드가 변해서 이렇게 딱 잡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렇게. 자. 근데 이제 저는 워낙 다양한 방법으로 많이 스틱을 잡다 보니까 제가 연주하다가 조금 이렇게 편하게 움직이더라도 내 양해는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딱 잡으시고 편하게 감싸주시면 됩니다. 자, 드럼을 연주할 때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요 팔을 이용하는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보면 일단 여기서 여기까지 팔을 다쓸수 있죠. 요 팔꿈치 정도를 기준해서 이런 식으로 팔의 움직임이 있죠. 자, 그리고 조금 더 가까이, 스틱에 가까이 오면 손목. 네, 손목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움직임이죠. 그 다음에 조금 더 가까이 들어가면 손가락의 움직임이 있을 수 있죠. 손가락의 움직임이. 네. 기본적으로 손가락, 손목, 팔.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봅니다. Finger, wrist, arm.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보는데.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어디를 많이 쓰느냐는 이렇게 바뀔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세 가지가 이렇게 유동적으로 잘 움직이면서 이렇게 연주가 됩니다. 근데 처음에 이렇게 연주를 하실 때 마음대로 이렇게 많이 연주를 하셨던 분들은 보통 하나 정도만 계속 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 드럼을 계속 팔로만 친다든지 예를 들면 손가락도 이렇게 잡고 손목도 안 움직이고 이렇게 팔로 연주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하면 나중에 힘들겠죠. 또는 간혹 어떤 분들은 손목만 쓰시는 분도 있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손목만 쓰시는 거죠. 요거는 팔 쓰시는 것보다는 좀 낫습니다. 왜냐하면 손목을 트레이닝하기가 좀더 어렵기 때문에 요게. 네. 근데 기본적으로는 유하게 다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를 일일이 제가 한 분씩 붙잡고 손 모양이나 이런 걸 교정해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연주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일부러 너무 소위 정석적이지 않게 최대한 그냥 편하게 연주하는 느낌으로 한번 연주를 해봤습니다. 자, 올라올 때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는데 저는 요 손목이 편안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추후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모션에 관심이 있으시면 몰러 테크닉이라고 한번 검색해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네. 근데 요 손목을 혹은 이렇게 몰러 테크닉에서 약간 차용을 해서 손목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편안하게 요것보다는 요것도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요것보다는 요런 느낌으로 네, 너무 이렇게 오바스럽지 않더라도 이렇게 편안하게 자, 그리고 요렇게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손가락이 살짝 열리죠? 네. 살짝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내려올 때
살짝 열렸다가 딱 부드럽게 툭 치고 나면 반동이 되겠죠? 그 반동을 그대로 편안하게 탕 이렇게 손가락에서 이렇게 흡수해 주는 겁니다. 농구공 드리블 하듯이 탕 이렇게 흡수하죠. 튕겨 올라오는 힘을 이렇게 흡수해서 다시 튕겨주는 것처럼 네.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스트로크 하시면 되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연주하면서 한 번씩 이렇게 어깨를 털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폼이 약간 이렇게 뭐랄까요 구겨집니다. 이렇게 신경을 자꾸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러지 않도록 계속 어깨를 이렇게 풀어주는 겁니다. 연주를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계속 기본 자세, 원위치가 돼 있는 모습 처음에 딱 시작할 때 여기서 시작하죠? 간혹 어떤 분들은 스트로크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분도 계시긴 합니다. 뭐 그건 사람 방식인데 저는 딱 여기 기본 위치에서 시작하는 걸 굉장히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결국 양손도 따로 떨어져서 이 친구가 뭘 할 때 얘는 딴 걸 치고 있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둘을 떨어뜨려 놓는 거죠. 네, 이렇게 놓인 상태에서 오른손이 치러 올라갈 때 왼손은 그 위치 가만히 있죠. 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아마 처음 스틱 잡고 치시는 분들은 이게 올라올 때 얘가 같이 이렇게 올라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네. 근데 그러지 마시고 한 손이 움직일 때 한 손은 가만히. 마찬가지로 왼손이 움직일 때 오른손은 최대한 가만히. 자기 위치에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치고 나서도 딱 원래 위치에 그대로 가 있는 겁니다. 네. 자, 요게 기본적인 스트로크 연습이고, 자, 그리고 이제 요거를 옮겨다니면서 칠 수 있어야 되겠죠? 여기서 칠 때에 비해서 멀리 가면 팔이 조금 더 움직이게 되겠죠, 아무래도. 이렇게 가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네 전체적으로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연주하는 스트로크를. 그냥 다운 스트로크로 추후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편안하게 땅땅 때리는 네. 네, 스트로크를 한 다음에 여기에 위치해 있어야 되느냐, 돌아와야 되느냐. 제가 처음에는 그냥 있기도 하고 뒤에는 이렇게 돌아오는 것도 보여드리기도 했는데 뭐 더 정식적으로 이렇게 뭐랄까요 아주 기초를 탄탄하게 연습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돌아오는 방식으로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냥 편안하게 연주 자체가 올바른 타점에 가급적 가운데 근처겠죠. 올바른 타점에 땅 떨어지는데 초점을 맞추시고 심벌도 마찬가지죠. 땅. 지금 제가 심벌을 쳤을 때 킥을 같이 밟았죠? 일반적으로 크래쉬 심벌을 칠 때는 킥을 같이 밟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일부러 같이 보여드렸는데 네, 이런 느낌으로 제가 한 번 더 편안하게 뚱뚱뚱 치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은 많이 그러지는 않았는데 이쪽으로 스틱이 올 때는 이렇게 치다가 살짝 이렇게 넘어가는 경향도 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실 디테일하게 여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해도 설명을 드릴 수가 있긴 한데 한 번씩 붙들고 이렇게 자세를 교정해드리고 이런 상황이 못 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런 느낌이라고 한번 전체적으로 쭉 보여드렸습니다. 이 폼이라는 거는 연주에 지장이 안 되는 이상은 자기 취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까 제가 스네어로 보여드렸던 방식으로 이 손목과 손가락이랑 다 이렇게 편안하게 움직이게끔 계속 반복해서 연습을 해보시고 그 뒤부터 점점 실력이 늘시면은 이 모션은 내 생각에 내가 보기에 멋있는 모션으로 점점 찾아가시면 됩니다. 네. 자, 요런 식으로 이제 연주를 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무엇을 연주할 것인가? 제가 8비트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8비트. 자, 리듬이라는 건말 그대로 리듬이죠. 네. 8비트라는 게 리듬의 이름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도 보면 장단 있지 않습니까? 장단? 그러면 뭐 세마치 장단, 국거리 장단, 자진몰이 장단 이런 식으로 있는 것처럼 8비트 리듬. 8비트라는 게 리듬이 이름인데 이 8비트라는 거는 4분의 4박자 를 기준으로 8개가 쪼개진, 그러니까 8분음표죠. 8분음표. 8분음표가 기준이 된 리듬을 얘기합니다. 네, 요거는 제가 추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자, 요거 아까 요렇게 그림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요 하이햇입니다. 하이햇. 하이햇을 밟고 치는 거. 그러니까 클로즈 하이햇이라고 하죠. 자, 이거를 요렇게 8개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얘네를 다 8분음표로 만들었습니다. 도돌이로. 음표의 개념이나 이런 걸잘 모르셔도 8분음표, 4분의 4박자, 자, 요 개념은 잠깐 말씀드릴게요. 요 박자는 뭐냐면 밑에가 분모고 위에가 분자죠? 분모, 분음표가 한 마디에 분자 개수만큼 있다는 얘기입니다. 4분의 4박자 같은 경우에는 4분음표가 한 마디에 4개씩 있는 박자입니다. 4분음표가 4개니까 4분음표는 8분음표 두 개로 나눠지죠? 4분음표가 4개라는 말은 즉, 8분음표가 8개란 얘기죠. 그래서 한마디에 이렇게 8분음표 8개가 쭉 들어갑니다. 4분의 4박자에서. 자, 이 8분음표는 동일한 간격이죠? 다 8분음표니까.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치면 됩니다. 이건 그냥. 심지어 도돌이표가 있으니까 이걸 계속 반복해서 치면 이 악보대로 치는 겁니다. 자, 제가 악보대로 한번 연주해 보겠습니다. 클로즈 하이햇이니까 하이햇을 밟고 네, 이렇게 연주를 할수 있겠죠? 자, 리듬이니까 뭔가 더 들어가야 되겠죠? 기본적인 리듬은 킥, 스네어, 하이햇 이세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네, 기본 흘러가는 틀이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자, 첫 박에 이렇게 이어서 위에 거랑 발을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악보를 보시면 발은 밑으로 이렇게 콩나물을 그리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은 흔히 이렇게 보기 쉽게 그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위로. 이제 밑으로 그리면 조금 더 멋있어 보이죠, 악보가. 근데 좀더 복잡해 보이기도 해서 위로 그냥 음표를 다 붙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이햇과 킥이 같이 연주된다는 게딱 눈에 들어오니까. 네. 자. 1, 2, 3, 4, 5, 6, 7, 8 중에 1의 발이, 킥드럼이 나왔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치느냐.
네, 이렇게 되겠죠. 지금 제가 하이 연주할 때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막 이렇게 연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 하이햇은 이제 메인 어떤 뭐랄까요? 메인 흐름을, 그러니까 주된 흐름을 만들어주는 악기가 될 거라서 많이 칠 겁니다. 하이햇을. 이게 기준이 되죠, 거의 리듬에. 그러다 보니까 이걸 다 일일이 이렇게 치면 소리도 안 이쁘고 불필요해서 딱 필요한 정도만큼만 가볍게. 보통 손목과 손가락을 살살 이렇게 움직이면서 연주하는 반복 모션이 됩니다. 네. 자, 발을 하나 더 밟아보겠습니다. 1, 2, 3, 4, 5, 6, 7, 8에서 1과 5의 발을 밟는 거죠. 네, 1, 2, 3, 4, 5, 6, 7, 8에서 1과 5에 제가 발을 밟았습니다. 다시 한번. 네, 어렵지 않으시죠? 자, 여기다가 이제 스네어를 3과 7에 넣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스네어는 소리가 땅 하고 크게 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스네어 위에는 이렇게 보기 쉽게 액센트를 표시해주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네, 그렇게 그리고 나면 여기랑 여기가 대칭이 되죠? 똑같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1, 2, 3, 4, 1, 2, 3, 4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1, 2, 3, 4, 5, 6, 7, 8로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한 마디의 개념이 잡히기 때문에 요 두 개가 돌았을 때 쿵치따치 쿵치따치가 두 번 돌았을 때 한 마디다. 이게 확실하게 잡히셔야 됩니다. 감히. 자, 요거 한번 연주해 보겠습니다. 1, 2, 3, 4, 5, 6, 7, 8. 네, 이런 식으로 연주가 됩니다. 자, 이걸 예를 들면 내가 네 마디만 치겠다. 그럼 딱 네 마디만 칠 수 있으면 됩니다. 네 마디 하면 쿵치따치 쿵치따치를 여덟 번 치는 거죠. 1, 2, 3, 4, 5, 6, 7, 8을 네 번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여드리면 까지 연주하면 네 마디가 되죠. 네. 자, 조금 빠른 템포에서 조금 템포가 빨라지면 연주하는 모션이 조금 줄어들겠죠. 빨리 움직여야 되니까.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네 마디죠. 한 번 더. 1, 2, 3, 4, 5, 6. 네, 이렇게 됩니다. 조금 더 빠르게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요 정도로 1, 2, 3, 4, 5, 6, 7, 8 이렇게 가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네 마디. 하나, 둘, 셋, 넷. 네, 이렇게 연주할 수 있습니다. 자, 요게 무슨 리듬이라고요? 8비트 리듬입니다. 자,
요거 연주하실 수 있으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아시는 음악의 한 7, 80% 이상 다 맞춰서 연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듣는 음악의 대부분이 4분의 4박자 8비트 리듬입니다. 아, 물론 변형이 많이 되죠, 여기서. 요렇게만 치면 재미가 없죠. 네. 딱 요렇게만 치는 리듬들도 꽤 많지만 여기서 이제 많이 바뀝니다. 저희가 이제 계속 배워보겠지만 킥이 변하기도 하고 스네어 사이에 뭐가 들어가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네, 요 기본 8비트 리듬 틀에서 이제 변형이 많이 됩니다. 근데 일단은 요 리듬만 알아도 웬만한 음악은 다 맞춰 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음악에 맞춰서 한번 연주를 해보겠습니다. 좀 느린 발라드 음악부터 한번 맞춰서 연주를 해보겠습니다. 앞부분에는 드럼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앞부분은 생략을 하고 네, 혹시 이 노래 아시나요? 네. When You Believe라는 노래죠. 네, 영화 OST에 들어가 있었던 노래인데 자, 여기 뒷부분에 한번 맞춰서 드럼을 쳐보겠습니다. You will win you believe in this time of fear so often proves in vain hope seems like the summer birds to swiftly float away and now I can't explain. 네, 여기서 이제 박자가 살짝 느려지는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끊었는데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이 리듬 안에서 계속 흘러가면 음악이랑 맞게 연주가 됩니다. 네, 이런 음악이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듣는 발라드 음악이죠. 발라드 음악은 대부분 이제 여기 이렇게 맞춰서 연습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템포가 있는 음악을 한번 해볼까요? 템포가 있는 음악이기보다도 락을 한번 연주해 보겠습니다. 소위 팝 락이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고, 네, 좀 락 성향의 음악 중에서도 8비트가 뚜렷하게 나오는 음악이 많은데, 자. 요거를 한번 연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바스탱크의 리즌이라는 곡입니다. 자.
네, 이렇게 이제 연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막 연주를 하실 때 제가 이제 리듬만 딱 치니까 아마 이거를 이렇게 음악에 맞춰놓고 치시다 보면 아 뭔가 막 더 치고 싶으실 거예요. 막 괜찮습니다. 원없이 쳐보세요. 네, 쳐보시고 다양하게 연주하셔서 이걸 박자에 맞춰서 한번 익숙을 해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필인에 대해서도 추후 이제 또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팝락이나 발라드나 이런 음악에 맞춰서 할 수 있고 조금 빠른 음악에서도 한번 맞춰서 연주해 볼까요? 조금 빠른 음악. 네, 자, 요거 조금 뒤에서부터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베이스 라인이신가요? 네, 굉장히 유명한 노래죠. 네, 마이클 잭슨의 음악인데 자, 요 노래에 맞춰서도 간단하게 한번 8비트로 연주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연주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조금 길게 연주를 많이 보여드리는데 왜냐하면 제가 연주하시는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연주하실 때 이렇게 조금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예를 들어서 이거 뭐 하이에서 어떤 각도로 쳐야 되는 거야? 또는 뭐 어느 정도 느낌으로 여기 사이에서 움직여야 되는 거야? 이런 게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그거를 제가 연주하시는 영상을 보면서 비교를 해서 거기서 찾아내시면 됩니다. 네, 그런 식으로 빈틈을 메꾸실 수 있으니까 제 연주하는 영상들을 조금 보시면서 그렇게 이렇게 찾아 이렇게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8비트를 연주하다 보니까 옛날 생각이 좀 나네요. 옛날에는 이렇게 처음 드럼 배웠을 때 8비트만 딱 배워가지고 그 뭐랄까요? 앨범 있죠? 앨범? 그 옛날에 테이프 앨범이나 CD 틀어놓으면 한 시간씩 그냥 쭉 곡이 다 놔두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의 다 8비트 음악이니까 그걸 틀어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8비트만 계속 따라 쳐보는 겁니다. 이것도 재밌어가지고. 네. 그렇게 연주를 많이 했었는데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평소에 듣고 좋아하셨던 음악들을 쭉 추스려서 그 중에 여기에 맞춰서 연주가 되면 거의 8비트 음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 맞춰서 한번 쭉 연주를 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 이 곡이 생각보다 빠른 노래였네. 아, 요거는 좀 느려서 생각보다 쉽게 연주가 되네. 이런 것도 한번 찾아보시고 그런 곡들을 찾아놓으셔야 저희가 추후에 이렇게 다른 필인이나 베리에이션을 할 때 또 그 음악들로 연주를 해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연주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는 또 다른 베리에이션을 가지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